5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밖에 비가 오네요. 지금도 옵니까? 예, 봄비는 좋은 비입니다.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봄비라는 노래입니다. 봄비. 그 노래가 아주 짠해요. 저녁 예배 지난주는 우리가 칸타타가 있는 바람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서론만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다시 복습하면서 전체를 좀 들어가도록 하죠.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고 세 번째는요,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 집안의 종들에게 그 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 간 모양이죠. 자, 이스라엘의 혼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은 첫 번째는 그걸 정혼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정혼 관계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정혼은 오늘 우리네 약혼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부부예요. 이 정혼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신부의 집에 남겨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이런 말을 남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 후 어느 날, 그건 신랑도 몰라요. 왜? 그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길을 떠나죠.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신랑 집에서는 아버지 감독 아래 이 신랑은 종들을 데리고 또 일꾼들을 데리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은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풍습이 이어진지도 모르죠. 근데 요즘은 반반씩 하대요. 그래서 뭐 시대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어느 게 옳은지 틀린지는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은 신랑이 반드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열심히 집을 짓겠죠? 그러면 늘 매 순간마다 아버님이 점검을 하죠. 기둥은 제대로 세웠는지. 이 정도면 아내를 데려다 살 정도의 내용이 갖추어졌는지 꾸준히 점검을 합니다. 대충 집 하나, 그 당시 집이래야 무슨 그렇게 구조물이 단단하고 복잡한 집은 아니잖아요.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1년 어간 다가갈 즈음에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아내를 데려다 살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아들을 호출을 합니다. 이리 오너라. 이 정도면 됐다. 빨리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아버님 고맙습니다 하고 한 일주일 있다 갈까요? 당장 갈까요? 당장 가죠. 한 걸음에 친구들을 대동해서 달려가겠죠. 이제 그 신랑이 온다는 소문은 입에 입을 통해서 이미 저쪽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온다라는 함성 소리에 맞추어서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단장이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신부는 주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신랑이 데리러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신랑이 전라도 사람이랬지? 그럼 전라도 음식은 이래야 되겠구나. 음식 만드는 것서부터 그 집안의 풍수까지 전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 신부를 데려가서 히든데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량을 흥건한 잔치를 해요.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게 거의 대략 한 일주일 걸립니다. 아마 여기 주인이 그런 어떤 혼인집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혼인은 그래서 최종적인 결혼의 완성이에요. 1년 전 결혼은 시작이 됐고 1년 후 사실상 결혼의 완성의 축제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그런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스토리 자체가 지금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잔치와 히든데이가 대략 늦게 끝나요.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견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경 혹 삼경은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냐면 대략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깊은 밤을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밤에 주인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커다란 의미에서 하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인데 이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야 되겠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데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5절로 돌아가서 첫째,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설명이고 그림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잡은 피 흘린 그 죽음의 밤을 통과한 히브리 노예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출발을 명하셨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죠. 반쯤 소처럼 45도로 길게 누워가지고 서클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의 구원을 출발로 그려놓은 이 행동과 모션은 어딘가를 막 시작하거나 출발하려는 나그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자 그런 태도로 급히 그 식사를 먹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이야기가 재차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그분이 오시면 그냥 우리랑 놀라고 오실까요? 뭐 그런 순간도 혹 가보진 않았어도 겪어보진 않았어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단정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하고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아들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유업을
있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완성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유업을 상속받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일이든 우리가 지금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 이해를 갖고 성경 속에 흘깃흘깃 비춰진 기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암호들을 우리가 나중에 전체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지금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띠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어느 한 경점에 오시면 우리와 지금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한계에서는 감히 카운트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 가장 좋아하는 빙과 음료가 설렘입니다. 설렘. 설렘. 설렘 잡숴 보셨나요? 예, 보다 여러 맛이 있는데 밀크 맛이 가장 맛있습니다. 싸요. 예, 돈 천 원이면 한 시간 쭉쭉 빨면서 속을 시원하게 예, 식힐 수가 있어요. 설레임. 먹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품목이 바뀝니다. 겨울이 오면 하겐다즈 제일 스몰 사이즈로. 왜 스몰 사이즈냐면 비싸요. 이게. 그게 바뀝니다. 저는 그날이 늘 설레어요. 제가 이렇게 설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설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어떤 태도로 기다리도록 하시냐 하면 어떤 열매를 드리거나 어떤 내용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뭐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삶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도찐개찐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 1m 90이나 1m 60이나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키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키 작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얘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 기다리는 신부가 이제 1년 후 어느 날 만날 신랑을 준비하겠죠? 기다리면서. 그러면 1년이 길게 느껴져야 될까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야 될까요? 길게 느껴져야 되겠죠. 아, 벌써 1년 지났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아직 뭐 정리가 안 됐거나 뭔가 지금 사연이 한 켠에 남아있거나 수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가끔 그 드라마나 어떤 글들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어딜 가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갈 형편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좀 큰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맡겨놓고 가요. 아니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면 옆집에다가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편안하질 않죠. 얘가 우유는 잘 먹고 있는지 울진 않는지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별의별 걱정과 염려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놓고 가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집이건 또는 자기 집에건
떨어뜨리거나 남겨놓고 가는 아이들의 태도를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모든 촉각과 오감과 귀가 전부 문외가 있어요. 무슨 소리만 나도 엄마인가? 홀로 집에서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아, 그 개들 요즘 보니까요 정말 키울만 하겠더라고요. 저는 개를 싫어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반겨줄까? 막 너무 반가우니까 얘가 울어. 개가 울어 진짜. 에? 막 뒤집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야, 집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반겨주죠. 아,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오늘 경칠라. 그런 기다림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감각의 태도는요 어쩌면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생활의 스케줄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오래전에 팔자에 없는 유학을 어쨌든 가게 됐어요.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 인생에 있었던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무모하게 그냥 저질러버린 건데 어떻게 이민 겸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공부에 이렇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비자를 신청해 놓고 이제 이게 이민 비자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민 초청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속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종교 비자니까 R1 비자라고 해서 종교 비자. 이건 영주권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서 신청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영주권을 받고 들어갔죠. 이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십몇 년 있어도 그거 없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웬 복으로 하여간 그걸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참 지리하고 힘들었어요. 이 미국으로 가기로 다 이제 결정이 되고 그쪽에서도 저를 담임으로 첫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해놓고 이제 새로 오실 담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첫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담임으로서. 그런데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제가 어디를 확인해 봤을까요? 우편함. 우편함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노란 봉투가 안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부목사로 생활하면서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들떠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안 사요. 1절. 아, 살 수가 없는 게, 이제 갈 건데 물건을 왜 사요? 그리고 이제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점점 살림살이를 간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매일 우편함에 가서 매일 체크하거나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죠. 아직도 인터뷰 안 했냐? 영어 공부는 하고 있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토플 성적이 안 오릅니다. 이런 이제 편지를 계속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하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모든 삶의 타임 스케줄이 미국 가는 날짜에 맞춘 거예요. 그렇게 자연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반 걸린 것 같아요. 출발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미리 배에다가 짐을 붙이고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해서 한 보름 있자니까 짐이 왔는데 버렸던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누가 그대로 다 다시 싼 거예요, 거기다가. 에? 누가 그랬겠어요. 하여간 별걸 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더라고요. 어떤 어디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날짜에 모든 스케줄과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등불을 켜고. 여러분 등불은 깨 있을 때 켜는 겁니까? 잘 때 켜는 겁니까? 깨 있을 때 켜는 거예요. 이거 잠들면 안 되는 거죠. 깨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으라? 서 있으라. 이 서 있으라는 전형적인 이 수사적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늘 준비되어 있으라 그 말이죠. 비자가 오늘 올지도 모르고 당장 올지도 모르니까 늘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5분 대기조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군화 벗고 잡니까? 다 신고 잡니까? 신고 자죠. 언제 비상벨 울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후반에 반만 상체만 누워가지고 신발 다 신고 발은 아래로 디딘 채 자요. 제가 아버지하고 별로 추억이 없는데 몇 개 그림이 잔상이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직업군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양복 입은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푸른 늘 그 군복을 입고 집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잠깐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군화 끈 안 풀고 툇마루 같은 데서 군화 신은 채 잠깐 누워 계시던 모습이 얼핏 기억이 나요. 그것이 전장을 앞두거나 어떤 부름을 앞둔 군인들의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죠. 서 있으라는 말은 5분 대기조 같은 언제 비상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155마일을 총뿌리를 맞대고 지금 60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죠? 어느 날 한방 터질지도 모르는 그 비상한 한순간 때문에 60몇 년을 지금 이러고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몇 년의 이 맞선 긴장 상태가 없이는 벌써 이 나라는 이 반도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특별히 4월 5월은 우리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달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응어리졌던 문제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는 게 주제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주인이 좀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같으면 이게 노동법에 걸려요? 예? 이 밤새 잠도 안 재우고 말이죠. 요즘은 경비하시는 분들도 잠을 주무시게 해야 됩니다. 밤새 이렇게 올라이트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요즘은 그 인권뿐만 아니라 이 노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던 일들도 이제는 교회가 먼저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을 찾아보세요. 3장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것이 전형적인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라오디기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초점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예수 영접하라는 그런 차원의 본문이 아니죠. 왜? 일단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주제가 아니라면 이 본문은 어떤 차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두드리는 분은 누구여야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어야 맞습니다. 어느 종말의 한 시간에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먹는다는 말은 무슨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너는 나와 한 가족이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적인 아들들을 자기 식탁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두어들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엄숙한 구원사적 선언이에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울의 아들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식탁에 앉힌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면서 한 식구가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본문이 갖는 주된 메인 메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필요할 때만 써먹는 마술 램프나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나를 종처럼 부리지 마라. 나는 네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 부부가 되고 싶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의논하고 의논하는 재미를 공감하며 공유하는 그런 부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속은 뜨겁질 않았어요. 그 신랑에 대한 열렬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면, 기다림이 식어지면 열렬함도 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요 예배 때인가요? 제 학부 동기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배울 게 없다고. 별 희한한 친구 다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총신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난 무슨 산에서 내려온 스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도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됐는데 이 친구가 자기 그 청소년 시절에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때는 재림병에 걸렸었다고. 한창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건 조금 그 유머가 섞인 고백이에요. 자기는 밖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만 들어도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뛰어나갔었대요. 주님 오시나? 그 재림병이지 뭐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삶이 팍팍해지고 고단해지고 엉클어지고 할 때는 회피성으로 아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그런 회피성 기다림 말고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열렬해지고 사랑스러워서 어서 내 신랑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다림으로.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그 마라나타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출처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종말론적 역사관과 시간관이라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무슨 뜻인가 하면, 먼 훗날 도래할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시간을 오해해서 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있죠. 자,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저녁 예배는 자막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다 열어보세요. 그 오시는 시간에 대한 잠시의 혼란으로 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이런 겁니다. 6절,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했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언제입니까? 시간이에요.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물리적인 회복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물리적인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물리적인 해방으로 오해를 했어요. 물리적인 회복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시간. 자, 종말론을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드렸던 초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오늘을 잃어버려요. 현실을 잃어버려요. 현실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종말에 빠질 때 나타나는 이교 집단, 사교 집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교 집단들 잘 보세요. 반드시 날짜를 명시합니다. 1992년 10월 24일 날 주님 오십니다. 막 방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흰옷 입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오세요. 에? 오시고 싶어도 그 사람들 정신 차릴 시간 주님이 기다리시느라고. 그때 두 극단이 나타났죠. 하나는, 아이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3의 견해가 나타났었어요. 시간 계산이 잘못됐었다. 교주가 한 얘기예요. 시간 계산이 잘못됐었다. 이렇게 여러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들이 다 누굽니까? 멀쩡히 일상을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애 학교 그만두게 하고 전세금 빼고 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시간에 맞추다 보면 현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열정이 막 뿜어 나올 이 젊은 시기에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말씀에 기초 없이 다가서면 평생을 망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옆에 잘못된 성경 공부, 이상한 것들
요즘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뭐가 고쳐졌다, 뭐가 보였다, 뭐 말씀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미혹될 만한 미끼를 통해서 자꾸 그 집단으로 젊은이들을 안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겟이 3.1교회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실 텐데, 예? 저녁 예배 때마다 나오세요. 예. 같이 말씀 배우다 보면, 내가 제대로 와 앉았구나. 그것을 참 같이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신천지가 난리예요, 지금. 예, 막 팀 안에도 들어와 있고, 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식은 죽 먹기고, 그래서 진원들을 잘 살펴야 돼요. 양떼들을. 우리 진장님들과 간사님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잘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까 결혼식 얘기했죠? 그 날짜는 누구만 정한다고요? 아버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본문이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에게만 그 고난이 있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웨딩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너진 결혼 생활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8절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절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오늘을 사는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속뜻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풍경을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선생님들이 늘 다음날 검사할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 이제 개중에는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숙제를 안 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주로 숙제를 잘 안 해갔어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숙제를 잘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안은 다 있었어요. 한 대 맞으면 돼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종례 시간이 되면 바짝바짝 진땀이 나죠. 숙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또 잊어먹고 지나가요. 그런데 꼭 이런 인간들이 나와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죽이고 싶지 그냥. 아우 저 새끼가 진짜. 속으로. 속으로 속으로. 자, 그렇게 말한 아이의 심리는 뭘까요? 에? 난 숙제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 준비 다 됐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오늘을 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뭔지를 모르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먼저 쓴 글이 누굽니까?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저자가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먼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먼저 쓴 글이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죠.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동일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도 이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그 이름 뜻으로 봐서 이방인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초점이 대상이 이방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1장의 미세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잠깐 깜빡했나요? 그럴 리는 없죠, 성경이.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붓을 들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강아지 눈 뜨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뭐 친분 관계가 두터워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쯤 가서는 각하차가 떨어져요. 그냥 데오빌로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 공동체 안에 한 멤버로서 이제 정치적인 수사호를 빼줘. 그리고 순전히 형제로서 지체로서 만남이 가능해진 사이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은 유난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신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어디서나 들었을 법한 일상에 누구나 이해하는 풍경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내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스토리를 이용해서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종말의 성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적 인식을 갖는 게 건강한 인식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늘 처음처럼은 술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처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걸 마셔서도 안 되고 늘 마지막 날처럼. 믿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늘 마지막 날처럼. 다 일어나십시다.